이명학쌤의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영쌤의 All in One, 김기철쌤의 문제 접근의 원리. 너무 아니. 선생님이 많아. And rich, 무슨 뜻이죠? 부유한. 아, 많은? 많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명사. 동사? 채은이야. 엔리? 아, 저, 형용사? 엔수의 신 28화입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예요. 오늘 만나볼 엔수의 신 28화 주인공은 서공예, 즉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삼반수를 올해 수능을 통해서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친구는 예체능 계열이 아닌 다른 학과로의 진학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왜 엔수의 신이 되길 선택했는지 그 기구한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귀통증 걱정 없는 바르네 릴렉스핏 마스크. 이 넓고 탄성 있는 귀끈이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마스크 속 공간이 넉넉해서 숨쉬기도 굉장히 편안한데요. 피부에 자극이 없는 써멀본드 소재를 사용했고 독일의 더마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 엑설런트를 획득해서 수험생들의 예민한 피부에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수험생 또는 수험생들을 응원해주고 싶은 총 100분께 이 마스크와 간식을 드리는 수능원 패키지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더보기란에 구독자 전용 10% 할인 링크로 릴렉스핏 마스크를 구매하시면 동일한 써멀본드 소재로 제작된 바른 덴탈 마스크를 해당 수량만큼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 꼭 댓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귀도 편하고 숨쉬기도 편한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채은씨. 네. 그 엔수의 신 28화 주인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한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삼반수 준비 중인 20살 김채은이라고 합니다. 삼반수라고 했잖아요. 대학교를 걸어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대학교를 걸었나요? 저는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걸어놨어요. 서울여대에 출연한 친구가 이미 있습니다. 그 친구는 행정학과였거든요. 본인 서울여대 어떤 학과에 지금 그 재학 중이시죠? 저는 언론영상학부. 휴학을 한 상태인가요? 네, 2학기 휴학했어요. 휴학을 몇 월에 했어? 2학기 시작 바로 전에 수강신청도 하고. 이미 수강신청까지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 올해 수능을 보겠다는 결심을 좀 늦게 한 상황이네요?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너무 불안해하셔서 그냥 최소 학점이라도 넣고 해라 라고 하셔서 무유학반수? 네,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이 커서 그냥 휴학해버렸습니다. 무유학반수보다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지만 제 주변에 무유학반수로 성공한 친구 없거든요. 채연 친구. 네. 저희가 지원서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아, 네, 맞어요. 주위에 연예인 있나요? 연예인 친구들 많죠. 연예인 친구 많아요? 많진 않고 몇 명? 동기들 중에선 많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있긴 합니다. 그 친한 친구들 중에 수능을 본 사람이 있나요? 수능 보러 가긴 하죠. 그러면 그 친한 친구 중에 미미노 알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좀 있지 않아요? 입술 발을 떨었습니다. 친한 친구. 네.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를 꿈꿨던 좀 이유가 있나요? 대학을 중학교 때부터 공부로는 가고 싶지 않았고 제가 원래도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좋아했어서 중학생 때부터 많이 즐겨봤는데 나 그러면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중학교 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드라마나 영화 끝날 때 영화는 엔딩 크레딧에 스태프들 이름이 올라가고 네. 드라마는 마지막 화에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찍은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이 네. 네, 막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저 자리에 나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예고에는 영화 전공이라고 있길래 영화 전공을 찾아봤죠. 그렇다면 본인 중학생 시절에 그렇게 감명을 준 영화나 드라마 혹시 뭐가 있었습니까? 영화 중에는 인턴이라고 미국 영화인가요? 네, 맞아요. 주인공의 그 배우 이름이 뭔가요?
앤 해서웨이 나와요. 아그 배트맨. 응? 그 캣걸? 그거 아닙니까? 앤 해서웨이. 아 캣우먼. 앤 해서웨이 배트맨에서 여배우잖아요. 그렇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앤 해서웨이가 젊은 CEO로 나오는데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이 되게 고령의 노인이세요. 백발 노인.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나이 차를 극복하고 서로 인생 친구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들어가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고등학교가? 우선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기도 했죠. 막 점심시간에 무용과 친구들이 테라스에서 스피커를 들고 나와서 다 같이 랜덤 댄스 배틀? 이런 거를 막 하고. 랜덤 댄스 배틀이요? 근데 그걸 보고만 있었나요? 그럼요. 아, 영화 전공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 좀 어떻게 좀 지냈나요? 우선 영화 전공은 이론적인 영화사부터 시작해서 제작하는 과정들도 이론으로 먼저 습득을 하고 방과 후 수업이 전공 심화 수업이어서 무조건 거의 다 듣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방학마다 저희가 직접 작품을 찍어요. 그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게 방과 후 수업. 실제 영화를 한번 진짜 만들어 보는 거네요? 방학마다 만들어요. 본인 학창시절 만들었던 영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내용 뭐 있습니까? 저희가 단편 영화를 주로 많이 찍거든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2학년 말에 제가 조연출로 들어간 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Yes. 그 어떤 내용이었죠? 할머님께서 인생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고 계시다가 영화 한 장면을 보고 남자 해외 할리우드 배우한테 반해서 그 편지를 전하기 위한 과정을 찍은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중학교 때 좀 감동을 받은 그 영화도 그 노인분이 등장하셨고 본인 조연출로 참여했던 고이말의 이 단편 영화 그 내용에서도 또 할머니 등장하시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살아오면서 좀 각별한 기억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아 우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외할머니한테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외할머니랑 함께 찍은 다큐멘터리예요. 최근에 저는 좀 그런 게 생각나네요. 그 예전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성민 배우가 참여했던 영화인데 그 최근 그 영화 아세요?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모르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봤던 TV 머리지널 중에 몸값이라고 제가 그 전종서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혹시 이건 아나요? 알죠. 아 이제야 얘기가 통하네. 알죠. 그거 그저께 봤어. 그 3화까지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온대. 4, 5, 6화. 에? 영화 아니에요? 뭐야? 그 원작 봤군요. 네. 채연양.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 좀 접하고 영화과도 있거든요. 충분히 실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수능 성적 이런 것을 통한 좀 대학교 진학을 노리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고2 말부터 입시 수업을 학교에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입시 수업을 맛보기로 몇 번 들었었는데 너무 벽을 느꼈달까? 영화과 실기 입시 어떤 벽이 있었나요? 주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따른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한 편 만들거나 그런 이야기 구성하는 게 실기의 줄을 이뤄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글쓰기가 많이 딸린다고 생각을 했고 제 창의성이 겨루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 아 고이 말해? 네 그리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 영화 전공의 입시 실기는 연출? 감독? 시나리오 이런 쪽인데 네. 저는 약간 제작하는 실무 쪽에 더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네. 아 나는 그러면 어차피 영화를 포함한 다른 미디어들도 좋아하고 다른 더 실무적인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그냥 진학을 해볼까? 그리고 이제 예체능 입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약간 이게 불분명해요. 약간 등급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늘어가는 것도 눈에 잘 안 보이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약간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결과로 보이는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름 영화과 내에서도 구체적인 이런 방향성을 입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 같아서 참으로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2 말, 고2 중반쯤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내신을 좀 더 챙기기 시작했나요? 1학년 때부터 내신은 챙겨놔야겠다, 혹시 모르니. 아, 1학년 때부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챙겨왔고, 네. 2학년 말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라는 걸 풀어봤죠. 아, 이 전국 당의 모의고사를 2학년 말까지는 안 풀다가, 어쨌든 내가 수능을 좀 제대로 잘 쳐야겠으니까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봤군요. 첫 모의고사, 그때 좀 성적은 어땠나요?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본인의 고2 겨울, 네. 추웠나요? 따뜻했나요? 냉혹했죠. 그럼 최종 내신은 좀 몇으로 졸업을 했나요? 1.7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1학년 때 야무지게 챙긴 것이 최종 내신 등급 산출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시, 일단 썼나요? 네. 어디를 썼나요, 현역 때? 홍익대랑 국민대, 네. 당국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다 교과를 썼나요? 네. 거의 5교과, 6교과? 네. 이 교과 전형에도 분명한 이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를 그러면 못 맞춘 거네요? 다 못 맞췄죠. 분명히 현역 친구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최저는 맞추고 나오자.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누나가 알려주네요. 채연 양, 본인 방심했나요? 너무 방심했죠. 너무 안 이랬고. 아, 당연히 최저 정도 맞출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9평 잘 본다고 진짜 놓으면 안 돼요. 9평 그때 좀 쳤군요, 9평은. 좀 친 건 아닌데, 네. 최저는 다 맞췄거든요. 네. 좀 널널하게 맞췄어요? 아니요. 그때는 몇 맞췄어야 되는데? 3합 7? 2합 5? 그니까 2, 3 정도는 성적대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해 9평은 좀 맞췄다는 거네요, 현역 때는. 그리고 수능은 망했나요? 영어 빼고 2합 7도 안 나오고. 또 5등급 때. 엔쇄신의 본인과 비슷한 수능 등급대 학생들이 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좀 보고 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 저 기분 알지. 채연 친구. 네. 그래서 재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생재수였나요? 네. 생재수는 어디서 하셨어요? 독재 기숙인데, 네. 에듀셀파라고. 에듀셀파? 네. 위치는 어디였나요? 남양주시 화도? 남양주시에 태어나서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때가 처음이었죠? 네. 기숙학원의 생활은 어땠나요? 진짜 가기 싫어했었고, 그래서 도착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어머님과 네. 인사를? 네. 어허. 철이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 세상에 제일 불행하다, 불행해 막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좋은 거예요. 아, 뭐가 좋았는데요? 공부가 은근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게 처음이니까 희열감도 있고 저는 진짜 핸드폰 생각이 너무 나서 미칠 줄 알았거든요. 잠깐만, 핸드폰을 그럼 제출을 했나요? 당연하죠. 반입도 안 돼요? 반입은 되는데 금고에 다 넣어뒀어요. 아, 금고? 네. 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제출? 아, 그냥 있는데. 네. 아, 그럼 공부 끝나고도 못 써요? 네. 태블릿도 뭐 계속 검사를 해요? 어쨌든 뭐 인강은 들어야 되니까. 태블릿은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맡아요. 애들 다 검사 받고 와이파이가 인강만, 학습 사이트만. 아, 몇몇 사이트만 그 주소로 네. 연동이 되게끔 해놨군요? 네. 그래도 본인하고 좀 잘 맞았나요? 제가 약간 적응력이나 회복력이 좀 빠른 편이어서 뭔가 첫날 갔을 때도 그냥 공부 오래 하는 나의 희열을 느끼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참 독특합니다. 재수생활, 이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좀 괜찮았다고 하네요. 채연 양, 그럼 그 재수생활을 하고 나서 성적은 좀 6월, 9월까지 좀 괜찮았나요? 제가 기숙학원을 3개월 다니고 나왔어요. 채연 양, 빠른 속도로 적응했다고 했는데 왜 빠른 속도로 나왔죠? 기숙학원 자체는 되게 좋아요. 지옥 같은 분위기 전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도 보여주고 간식 타임도 많고 밥도 맛있고 좋았는데
인강에 너무 매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을 하나 다녀야겠는 거예요. 외부 학원에 이제 마음이 간 거예요. 아, 어떤 과목? 국어. 아, 국어는 이거 도저히 인강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안에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무를 학원에서 하나씩은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평 때 나왔어요. 국어학원 이름이 뭐였어요? 미래탐구. 아, 미탐. 누구 선생님 들었어요? 정재훈. 정재훈 선생님? 그 선생님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친구. 친구 추천? 네. 어떤 친구? 이미 대학 간 친구? 아니, 같이 재수한 친구? 재수했죠. 그 이후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9월까지? 네. 과정이 후회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네. 결과가 후회되죠. 어허. 작년에 수시를 안 썼어요? 작년에 제가 또 아니랬던 게 어머니께서 네, 제가 워낙 그런 거 챙겨볼 시간이 없었다고 엄마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신 수시 전형을 알아봐 주셨는데 채은아 너 큰일 났다, 너 수시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네, 알고 보니까 교과 전형이 네. 2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자 전형?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그거를 학생부 종합 이런 걸로 바뀌신 줄 알고 아. 교과라는 게 없어졌다 해서 아.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차피 수능 공부 계속 했으니까 그냥 쌩 재수하지 뭐 이런. 네, 이거 정말 아니랍니다. 절대로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미 수시를 다들 썼겠지만 앞으로도 예비 고3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본인이 쓰는 전형,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뽑는지 본인 스스로 파악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재수생은 현역보다 시간이 남아요. 충분히 8, 9월 때 살펴볼 만한 겨를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려고 한 대학교에 대한 선택 꼭 본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채연야, 이 수능 이제 통합평 이제 첫 해였는데요. 작년 수능은 조금 그 전보다는 올랐어요? 올랐죠. 평균 몇 등급대 정도? 3.6? 그래도 거의 평균. 그러면 현역 때는 5등급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역 때 우선 수학이 아예 7, 8 이렇고. 아, 그럼 결국에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정시로 합격을 한 거네요? 네. 다른 학교 붙은 건 없었어요? 정시에서? 명지대 사회과학 자율전공이랑 네. 경기대 미디어 영상. 삼합이었어요? 네. 어떻게 삼합 전략을 짤 수가 있어? 삼합이 뭐... 에? 세 개 합격했다는 거는 스나이핑도 한 번도 못 해봤고 다 그냥 안정으로 썼다는 거죠? 네. 재수생 친구들이 많이 쫄려서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빵꾸를 예상해 본다든가, 혹은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곳 좀 지원해 볼 법도 한데, 이 삼합 사실은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저 1학기 다니는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네,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학점 뭐 챙겼어요? 아, 학점만 챙겼어요. 아, 네. 학점만 좀 기계적으로 챙기고 네. 학교 생활에서 뭔가 어떤 좀 기쁨이나 내가 대학생을 한다는 그 대학생의 어떤 자유, 그런 어떤 막기한 느낌,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죠? 네, 네. 우선 그 수시를 못 썼다는 아쉬움이 되게 크고 미련이 예. 크고. 저희 학교가 되게 좋은데 소소하고 조용조용하고 축제도 돗자리 앉아서 야, 뭐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파이팅 넘치는 진짜 먹고 죽고 막 이런 그런 대학 생활을 로망으로 삼고 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괴리감이랑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파이팅한 고대긴 한데 다음 생이 그 채연이야. 기본적으로 정시는 이제 성적 맞춰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 현역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내신을 좀 활용해야 될 또 타이밍이긴 한데, 올해 수시 잘 썼어요? 올해는 홍대, 국민대, 단국대 이렇게만 썼어요. 좋습니다. 채연 양의 왜 3반수를 도전하게 됐는지까지 기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 본인 스스로도 조금 굉장히 미련이 남은 이런 입시예요. 올해 수능에서 정말 갈무리를 잘해서 2, 3수능에서 정말 끝을 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이 채연 양의 현재 공부 상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채연 친구. 네. 아예 수학을 지금 안 하네. 네. 그러니까 최저를 지금 국어, 영어, 탐구를 통해서 맞추겠단 마인드? 네.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3반수입니다. 늦게 결정을 했고 수시반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날릴 수밖에 없다. 9월 모의고사도 안 받겠네. 네. 올해 6, 9월을 현장에서 치질 못했어요. 맞죠? 네. 국어는 김승리 선생님을 듣네요. 네.
김승리의 DNA, 아수라 일지라도. 마지막 파이널, 독서하고 문학이 총정리인가요? 네, 이게 파이널. 올해 모의고사 한번 풀어는 봤나요? 네, 집에서 뽑아서 풀었어요. 뽑아서? 아무래도 현장감도 없고 그냥 A4 사이즈 풀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매체를 틀렸나? 아니, 매체가 좀... 어? 아니, 너무 안 했어서. 이런 엄매할 이유가 없지. 이 친구의 변수는 결국 이제 현장감. 이것을 올해 6월, 9월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만 수능 때 잘 견뎌낸다면 1교시 좀 무리 없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어입니다. 이명학 쌤의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영 쌤의 All in One. 김기철 쌤의 문제 접근의 원리. 너무 아니, 선생님이 많아. 지금은 정착했어요. 누구로? 김지영 쌤. 예, 이유가 있나요? 뭔가 체계적이라고 느꼈었고,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쌤인 것 같아서 메리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9월 달에 끊고 들었던 거예요? 네. 잽싸게 많이 들었는데? 네, 이틀 전에 완강했어요. 단어는 지금 따로 외우고 있어요? 외우려고 해요. Deviation, 무슨 뜻이죠? 다영? 벗어남이란 뜻입니다. Deviate, 경로를 이탈했어요. 네. Interpretation, 무슨 뜻이죠? 한번 보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Interpretation, 무슨 뜻이죠? 해석? Enrich, 무슨 뜻이죠? 부유한. 많은? 많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명사. 동사? 채연이야. 인트로 감사해요. 형용사? 영어에는 품사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돌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enrich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rich라는 어원도 그대로 사나고 and 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원, 어근도 붙어 있습니다. and 뭐뭘 하게 하다, enable 풍족하게 하는 거 좀 더. 네. 근데 부유하다 했을 때 되게 괜찮았거든요. 1차원적인 접근 되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워드마스터로 물어볼 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민출, 최우선,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외워야 될 시기예요. 바로 올해 6월, 9월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 문제를 맞춰도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외워야 돼요. 네. 그리고 9월 듣기는 다 맞은 것 같은데? 네, 9월은 다 맞았어요. 기본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만 접근하면 1등부터 도전해 볼 법한 딱 그 임계점, 그 지점까지는 그래도 온 것 같습니다. 영어 목표 등급 몇 등급이에요? 1. 그러면 국어는 몇 등급이야, 목표 등급? 3. 국어가 좀 자신이 없구나. 국어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자신이 없어요. 엔수할수록 국어 빡센 건 사실인데 3하고 2 차이는 멘탈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3에서 2, 제 생각엔 갈리는 가장 큰 요인 지금 엄매예요. 엄매를 얼마나 안정권으로 안 틀리냐. 결국 최상위권 친구들이 엄매 선택한 이유는 시간 아끼려고거든. 그 친구들이 다 많은 걸 깔고 간단 말이죠. 엄매 선택 이유를 보여주세요. 오케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집, 사회탐구형 한국지리, 47점, 2등급. 이거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야? 진짜 빡세긴 빡세네요. 어쨌든 채은야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 올해 수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탐은 만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국어는 3등급 이대로 방어, 영어는 조금 욕심을 내서 1등급을 노려본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 뭐 수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 4번까지 풀고 잘 거야? 졸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이야. 수학을 안 본 친구 꽤 많기 때문에 자거나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채은 친구, 그 좀 디저트나 좀 먹으면서 개인적인 얘기 좀 하죠. 네. 아, 채은 친구,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채은아. 일단 좀 먹자. 선반수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때? 좀 나이에 대한 압박이 벌써부터 있어? 아니면 뭐 올해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느낌은? 근데 뭔가 스스로한테 한심한 그런 게 있긴 해요. 제가 목표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 현역 때 열심히 했으면 2년을 아낄 수 있는데, 재수 때 내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했으면 그치. 1년을 아낄 수 있는데 그치. 이게 너무 커서 사실 친하다고 한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아, 엔수하는 과정에서 제 실수니까
뭔가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목표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단수는 솔직히 주변 친구한테 말하는 게 좀 적지. 나중에 옮기고 나서 뭐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긴 좋지만 가장 가고 싶은 학교는 어디야? 다 붙으면 어디 갈 것 같아? 국민대? 너가 지금 생각했을 때 좀 인생 뭐 드라마, 인생 예능, 인생 영화 근데 인턴으로 끝인가 아니면 뭐 좀 세월이 흐르면서 좀 다른 걸 좀 발견했어? 이건 좀 최근 드라마인데 로스쿨이란 드라마 아세요? 로스쿨? 로스쿨. 아 로스쿨? 로스쿨.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가, 무슨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냥 보고 아 재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막 파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로스쿨이라는 게 사회 문제들도 많이 녹아있었어? 16화 안에 되게 개연성 있게 잘 그려냈고 봐주세요. 아 너무 좀 인생 너무 아 그래? 너무 잘 만들었다 웰메이드 생각해요. 웰메이드 것 같아. 웰메이드 드라마예요. 그 방송사 어디였지? JTBC. JTBC의 로스쿨. 너도 이제 사회적인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좀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관심이 많네. 요즘 생각했을 때 좀 어떤 우리나라 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즘 미디어들이 누구나 정보를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짜뉴스? 가짜뉴스 같은 것도 너무 만연한 거예요. 저도 믿었다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것도 많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을 모두가 키워야 되지 않나. 출연 계기, 예전신 결심 하게 된 이유. 유튜브 들어갔는데 딱 그 서울여대 반수생 얘기가 뜬 거예요. 이런 콘텐츠가 있어? 하면서 들어가서 봤죠. 근데 잠깐만, 그 전에 미미는 몰랐단 말이야? 미미는 아는데 엔수에신 콘텐츠를 몰랐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못 봐가지고 그렇게 접하게 돼서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나오신 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챙겨봤네. 그래도 교과 전형 없는 것 같고 약간 최저로 최저 분명 지금 아니란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약간 진짜 그거 돼요. 진짜 안 돼요. 확실히 그 방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의를 정확하게 지키네. 약간 그런 경각심도 제가 전달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조금 생소한 이야기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출연서 적게 됐죠. 너의 메시지, 너가 좀 가진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게 또 출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같이 우리 2023 수능을 달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하자면 제 파일에 드라마 대사가 적혀 있었는데 해드리고 싶거든요. 좋아, 좋아. 직접 그건 해보자고. 이게 제가 약간 부적처럼 일단 들고 다니는 문구여서 이게 어느 드라마에 나온 거지? 이게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그 펜싱? 네. 그 남주혁 배우가 나레이션으로 낭송했던 부분인데 지금 수능 진짜 임박한 상황에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은 세상을 우린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다만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편이기를. 이 드라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고 이게 또 수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 올해 입시 뒤에 펼쳐질 채은양의 좀 미래 응원을 해주시고요. 오늘 28화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수의 28화의 주인공입니다. 수험생 김채은양의 2023 수능 파이팅! 파이팅!